분양권 가격 전수조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둘러볼 곳 많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첫 출발 부천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천 범박동의 부천 일루미스테이트 개수범박 재개발 아파트인데요. 4개 단지가 한 번에 입주합니다. 3724세대 정말 압도적인 세대수를 자랑하죠. 23년 입주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범박초 범박고가 주변에 있고요. 복사초등학교 24년 2월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변 지하철역과는 거리가 있는데요. 서해선 소세울역 도보 20분 정도 예상합니다. 청약할 땐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1647가구를 모집한 1순위에 16,000명이나 몰려들었는데요. 평균 경쟁률 9.96:1. 전부 다 1순위 마감됐죠. 전용 84타입이 5억 3천만 원에 분양했는데요. 한때 1, 2억 이상 프리미엄이 붙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84타입 프리미엄 7천만 원, 집값 6억 정도 보고 있네요. 주변 가격 보겠습니다. 부천 옥길 후반 베르디움, 실거래 6억 3,500만 원, 호가 7억 중반, 부천 범박 힐스테이트 3단지, 실거래 4억 5천만 원, 호가 역시 4억 중반입니다. 다음 부천에 있는 전국구 아파트입니다. 부천 소사 현진 에버빌, 이름이 생소할 수 있는데 여기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쳤죠.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확장비 때문이었습니다. 170세대 22년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고요. 위치는 서해선 소세울역 기준으로 도보 10분 안쪽 예상합니다. 분양가 5억 살짝 못 미쳤는데요. 네이버 매물을 보니 6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무피라고 돼 있네요. 분양가 5억, 호가는 6억. 그런데도 무피. 이상하지만 이게 맞는 말입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확장비가 1억이었기 때문이죠. 확장비 1억.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던 아파트입니다. 청약 경쟁률 평균 2.39:1이었는데요. 미계약이 좀 돼서 한동안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분위기 정말 좋지 않죠. 그래서 무피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거래가 많은 것 같진 않네요. 그 다음 수원입니다. 곳곳에서 오래된 아파트, 오래된 동네를 재개발, 재건축하고 있죠. 장안구의 정자동부터 살펴볼게요.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이 다 아파트촌입니다. 여기 그렇게 낡은 동네는 아니고요. 200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동네가 형성됐네요. 오래된 동네가 많은 수원에서 비교적 젊은 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665세대가 23년 9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송림초 300m 거리고요. 현재 1호선 화서역이 지금 거리인데 이곳 신분당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블 역세권 앞두고 있고요. GTX C라인에도 걸쳐져 있는 아파트죠.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건 스타필드 수원입니다. 이 아파트 정말 가까이 스타필드가 들어서는데요. 올해 말 오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률 엄청났네요. 평균 40:1, 84A타입은 80:1 나왔습니다. 가점 64점이었네요. 분양가 7억 2천만원 선이었고요. 현재 프리미엄 3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 집값 10억 이상 부르고 있죠. 주변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주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실거래 9억 7천, 호가 12억입니다.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 참고로 최근 실거래가 23년 1월 실거래가를 보면 7억 6, 7천만원 선에서 찍혔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때 신고된 프리미엄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인 듯 보이네요. 하지만 분양권 상태에서 지금 호가 10억 원입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북수원 자이 렉스비아라는 곳도 있습니다. 2607세대 중에 1598세대 일반 분양했는데요. 24년 3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00m 거리고요.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 북수원역에 호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정자동 학원가가 그리 멀지 않은 곳이고요. 청약 경쟁률 평균 20:1 나왔습니다. 84A가 19.5:1, 세대수가 적었던 83C가 150:1 기록했네요. 일반 분양 물량은 아직 풀리지 않았고요. 조합원 분양가 3억 5천만 원, 프리미엄 8억 가까이 불러서 집값 거의 12억 육박하네요. 일반 분양가 6억 초반이었습니다. 주변 시세 살펴볼게요. 북수원역 호재를 함께하는 수원 SK 스카이뷰 실거래 6억 초반까지 호가 역시 최저가 6억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수원 자이 렉스비아 전매 제한으로 일반 분양권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라 정확한 가격 파악이 어렵겠지만 이곳 호가 12억과 주변 시세 등이 5억에서 6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있네요.
수원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수원 팔달구 인계동의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메탄 인계 매교 라인에 있는 아파트고요. 주변 재개발로 새 동네로 탈바꿈하는 곳입니다. 또 이 아파트 근처에는 너무나 유명한 수원 전통시장 몰려 있습니다. 팔달문 근처에 시장 여러 곳이 때론 웅장하게 때론 옹기종기 모여 있죠. 3432세대 정말 큰 대단지고요. 23년 7월부터 입주합니다. 지금 인계초 있고요. 매교초가 24년 예정으로 있네요. 수인 분당선 매교역에서 가까이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 평균 14대 1 나왔고요. 84 A타입이 38대 1, 가점 57점 선이었습니다. 분양가 6억에 프리미엄 6천만원 붙어 있습니다. 집값은 6억 후반대, 7억 초반대 보이네요. 주변 시세 살펴볼게요.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실거래 22년 10월에 6억 5천만원 1층 기록했습니다. 현재 호가는 8억이고요.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이곳 역시 신축인데요. 실거래 22년 10월에 6억 5천만원 현재 호가 8억 5천입니다. 입주 2년이 안 된 아파트들은 매매 물량이 거의 없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살펴볼게요. 시흥하면 은계, 장현 이런 곳들 택지 개발지구 많았었는데요. 거모동 군자서희 스타일스 나홀로 아파트였는데도 경쟁률 160대 1 기록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쟁률이었는데요. 위치가 썩 좋은 것도 아니고 일군 브랜드도 아니었는데 상당한 경쟁률이었죠. 일반 경쟁률은 아니었고요. 무순이 줍줍에서 나왔습니다. 160대 1. 23년 8월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나홀로 아파트 정말 주변에 거의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까운 초등학교 도일초등학교 1.8km 지하철도 10분 이상 차 타고 가야 됩니다. 정말 주변에 뭐 찾아볼 만한 게 없죠. 그런데도 줍줍 경쟁률 160대 1. 이 수치가 좀 의아할 수 있겠는데요. 그 청약을 했던 시기를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줍줍했던 때가 20년 12월이었어요. 청약 광풍, 청약 불패의 시기였죠. 많은 분들이 줍줍에 관심 가졌던 군자서희 스타일스. 요즘 가격은요? 프리미엄 제로.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겠죠. 저 밑에 거모택지가 개발되면서 아파트들 꽤 들어오는데요. 역시나 가깝진 않습니다. 이곳 참고하실 곳은 지역주택조합, 지주택 아파트라 조합원 분양권을 사려면 특별한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언제부터 세대주로서 특정한 지역에 거주할 것 이런 요건들을 갖춰야 하고요. 이와 함께 추가 분담금 그리고 취득세도 함께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안산으로 넘어갈게요. 안산 단원구 원곡동의 안산 푸르지오 브리파크. 대중교통, 지하철이 상당히 괜찮은 곳입니다. 안정된 주거지역에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고요. 주변 동네 낡은 곳이 아니라 신축이 많은 곳입니다. 여러가지 주거환경 상당히 좋을 거라 예상되는데요. 1714세대 23년 3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원곡초등학교 바로 앞이고요. 근처에 있는 안산역에 수인분당선 그리고 4호선이 다니고 있죠. 또 가까이 초지역도 있습니다. KTX가 25년 예정되어 있고요. 신안산선도 멀지 않게 이용할 수 있겠네요. 이런 대중교통 노선이 정말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 밑으로 중앙대로 8차선으로 보이고요. 철로도 있으니까 이 아파트 눈여겨보고 계시다면 소음이 어떤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약 경쟁률 평균 22대 1, 84타입 무려 90대 1 기록했습니다. 일반 분양가 5억 3천만원이었고요. 조합원 3억 후반대, 프리미엄 4억 더해져서 지금 현재 7억 후반, 8억 못 미치고 있네요. 주변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정확한 시세 파악은 좀 어려웠었는데요. 이 편한 세상 초지역 센트럴 폴에 호가 8억 5천, 실거래가 없고요. 2년이 안 됐습니다. 초지역 메이저타운 푸르지오 에코단지 호가 8억 5천이었지만 최근에 실거래된 것이 없었습니다. 주변에선 안산 초지 두산 위브가 있는데요. 호가와 실거래가 5억 초중반 나타내고 있네요. 경기도 안성 넘어갈게요. 안성, 평택, 화성 이런 쪽에서 분양 아파트 상당히 많았는데요. 오늘은 공도읍 보겠습니다. 이트리니티 공도 센트럴파크 680세대 23년 4월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프리미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저가 800부터 84타입 보통 2000 부르고 있네요. 집값 3억 아래. 근처에 있습니다. 공도 서희 스타일스 786세대가 24년 6월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이곳 마이너스피도 눈에 보입니다. 84타입은 2천만원 정도 불러서 3억 좀 넘어가고 있네요.
쌍용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도 있습니다. 대단지인데요. 1696세대 올해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84타입 2000 정도 프리미엄에 3억 2천만원 집값을 나타내고 있죠. 안성 공도 센트럴 카운티, 여기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민간 임대라고 붙어 있습니다. 533세대 23년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마이너스 P가 보입니다. 마이너스 2천, 집값은 2억 4천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 집값이 실제 집값이 아닙니다. 여기 민간 임대 아파트라 10년 동안 임대를 놔야 하는 아파트입니다. 한때 민간 임대 붐이 일었죠. 주택수 등에서 유리해서 이런 민간 임대 분양권을 보신다면 임대료가 얼마 정도인지 꼭 알아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 몇 년 임대인지 보셔야 합니다. 또 임대 후 분양을 받을 때 어떤 조건으로 받는지까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안성의 민간 임대 아파트 또 있습니다. 당황동에 안성 금호 어울림 더 프라임 1240세대고요. 24년 1월 입주 예정입니다. 지금 프리미엄 무피 아파트 가격 2억 4천만원. 안양의 유명한 학원가죠. 평촌. 지금 소개해드릴 아파트 평촌이란 이름을 앞에 붙였습니다. 평촌 엘프라우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들어오는 2739세대 아파트인데요. 24년 6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비산초등학교 초품합니다. 안양종합운동장 뒤쪽 숲세권이고요. 비산초교 주변 재개발 아파트였네요. 이름에 평촌이라고 붙어있지만 사실 평촌에선 거리가 좀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기도 멀어 보이고요. 실제로 걸어가기에도 그렇게 쉬울 것 같진 않습니다. 자, 이곳 근처 아파트들이 다 오래됐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등을 기대 또는 예상합니다. 프리미엄 3억 2,500만원, 집값 7억 초중반. 평촌이란 이름이 붙은 또 하나 아파트, 평촌 트리지아입니다. 호계동에 2417세대로 들어서는데요. 24년 8월 입주합니다. 이건 역시 재개발 아파트로 3개 단지가 모여있네요. 범계역까지 15분 걸립니다. 84타입 조합원 분양가 5억 1000만원. 현재 프리미엄 3억 8천 정도 불러서 총 집값 9억입니다. 주변 시세 볼게요. 평촌 더샵 아이파크 실거래와 호가가 9억 초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양 마저 살펴보고 끝마치겠습니다. 안양동에 안양 어반폴의 자연엔 이 편한 세상. 2329세대가 25년 1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눈여겨볼 것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건데요. 재개발, 재건축 뭐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노후했던 집이나 주변 건물들, 시설물들을 없애고 새롭게 지은 아파트인데요. 예전에 어땠는지 지금 보시는 게 옛날 모습들입니다. 바로 주변 모습, 이런 적벽돌 건물들이 있는 좀 오래된 동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프리미엄 4억 5천 정도 불러서 현재 집값 9억 살짝 아래에 나타내고 있네요. 안양역 푸르지오 더샵 프리미엄만 거의 7억 이상 부르는 곳입니다. 지능 아파트 재건축이고요. 2736세대 중에 일반 분양 687세대였습니다. 24년 1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1호선 안양역 초역세권으로 26년에 월곶 판교선, 그래서 더블 역세권이 되고요. GTX-C 인덕원 동탄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곳 역시 대중교통이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일반 분양가 9억 4천, 조합원 분양가 5억 3천에 프리미엄 7억 정도 불러서 현재 호가 12억입니다. 주변 시세 살펴볼게요.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호가 8억 미만, 실거래가 7억 5천. 안양 CL 포레자이 호가 9억, 실거래가 없습니다. 입주 2년 미만. 안양역 한양수자인 리버파크 호가 7억 5천, 실거래가 8억 5천. 22년 3월이었습니다. 최근 안양역 푸르지오 더샵 실거래가 8억 8천만원이었고요. 74타입이 11월에 8억에 거래됐습니다. 이 주변 시세 그리고 최근 실거래가 살펴보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몇몇 도시의 분양권 가격 살펴봤고요. 분양권 가격 전수조사 다음 편에서 또 뵐게요.